참 오랜만이구려. 여기는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구려. 참 시간이 빨리도 지나갔어. 천국 가기 전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야 할 텐데 요즘은 몸이 안 아픈 곳이 없구려. 아이고, 아니 이 양반은 이거 뭐 손도 안 잡아주고 먼저 그냥 가버려. 아유 정말. 아이고. 아이고 고생했네. 얼른 와서 앉아요. 아이고 죽겠네. 에이그. 아유. 아니 여기는 왜 오자고 한 거예요? 아유. 아 여기 기억 안 나는가? 그 100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여기에서 딸기 우유 한잔 하면서 그 뭐 그 꿈을 꾸고 그랬잖아. 아니 이게 뭐라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수정가나 따숩게 마시면서 그냥 쇼파에 앉아서 얘기하면 될 것이지. 아니 이렇게 차려입고 여기까지 와요. 아니 당신이랑 여기서 그때를 기억하려고 그랬지. 아니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같이 가면 될 것이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혼자 쌩하니 먼저 가버려요. 가버리기는. 아이고 빨리 가서 이 자리를 어? 데워놓으려고 그랬지. 아이고 사랑꾼이네. 사랑꾼이요. 동네 사람들 아니 여기 사랑꾼이 납셨어요. 어? 왜 그래. 아니 알았어 알았어. 내가 잘못했다 안 하나요? 생일이 한 달이나 빠른 누님. 고마워요. 아이고 새삼스럽게 왜 그런데요 서장님?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참으로 빨리도 지나갔어. 그때 그 기타 치던 재령이 형님이 미국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었을 거 아니오. 내가 더 고마워요. 아니, 당신이 그때 그 카페에서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해줬더라면 아니 그 교회 오빠들도 오빠들이지만은 이렇게 멋진 당신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어요? 나는 당신 만난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. 멋지긴 뭐가 멋지다고 그래요. 이 머리도 산발이고 이 주름살도 생기고 이 살도 축 늘어졌는걸요 누님. 그나저나 그때 그 재령이 오빠는 미국 가서 잘 살려나 모르겠네. 아니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꼭 BTS 전국처럼 꼭 닮아가지고 아주 좋았는데. 아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? 에? 아이 왜 그래요 또? 아이 참 분위기 좋게 이렇게 어? 이런 곳에 왔으면 좋은 얘기해야지 재령이 할아버지가 왜 나와요? 아니 그냥 그때 추억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. 아유 나도 수지 할머니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네. 이 양반이 못하는 얘기가 없지. 진아는 요셉을 만나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. 이렇듯 만남은 큰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한 만남은 누구를 만난 일인가요?